네, 안녕하세요. 김원북입니다. 오늘은 옆에 보이시는 이 제네렉 스피커 8351 모델에 대한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얘가 지금 겉으로만 보시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싼 스피커입니다. 얘가 1,100만원짜리 스피커예요. 엄청나게 비싸죠? 이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매끄러운 이 바디가 원래 제네렉에서 이제 나온 뭐 시그니처죠? 디자인 자체가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그 디자인이었고, 근데 얘가 이제 동축 스피커로 나오면서 트위터가 가운데로 왔어요. 미드레인지랑 그러면서 모양이 좀 이제 지금처럼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이 여러분 혹시 에반게리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에반게리온 되게 매니아인데 거기에 이제 아담이라고 나오는 그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아담 머리 같아요. 제가 얘를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그 흰색 모델이 있는데 흰색은 아담이 흰색 그거라서 더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스피커고 얘가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동축 스피커예요. 동축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스피커는 위에 트위터가 있고요, 아래 이제 우퍼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두 군데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소리가 두 군데서 축이 다른 거죠. 근데 얘는 뭐냐면 위아래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우퍼랑 트위터가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같은 데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축 스피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축 스피커 그냥 뭐 이런 뭐 코바쇼나 샵 다니면서 그냥 청음해 본 적은 있는데 직접 써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청음해 보면서도 동축 스피커들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동축 스피커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모델에도 소리가 굉장히 좋았던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했던 모델이고 얘는 동축 스피커인 동시에 3-way 스피커예요. 지금 이제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 안에 얘가 막 이제 뭐라고 하죠? 방패 같은 겁니다. 얘가 이 안에 우퍼가 있어요. 우퍼. 그래서 우퍼가 총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way 스피커고 8인치짜리입니다. 얘가. 그래서 무게도 한 19kg 정도 돼요. 거의 뭐 꼬마 애 정도 실제로 크기도 크고 무겁고 지금 책상에 옮기는 것도 되게 끙끙대면서 지금 옮겨놨는데 아무튼 그런 녀석입니다. 제네렉은 저도 이제 처음에 제네렉 샀던 모델은 6010 모델이에요. 그거는 이제 모니터 스피커는 아니고 그 하이파이 쪽으로 홈 오디오로 나온 모델인데 그때 해도 제 기억에 한 그때가 한 지금으로부터 한 4년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한 중고로 한 60만원 정도 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6010 3인치짜리 스피커인데 근데 그게 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정말 그 소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고 싶었으나 이제 스피커 업그레이드 하면서 뭐 제가 막 사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팔았죠. 그래서 생각나는 모델이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8030 모델을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 모델이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 됐어요. 제가 이제 구입할 때만 해도. 그래서 해외 직구로 이제 어렵게 어렵게 샀는데 올해 초였나부터는 국내에서도 하얀색도 이제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6010 모델, 8030 모델을 직접 이제 사서 써봤었고 그리고 얘를 이제 써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6.5인치도 한번 썼었죠. 그때 그 SAM 시스템 하면서 한번 했었죠. 그래서 총 4가지 모델을 지금 경험해본 건데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8351을 들었을 때 좀 성향이 다릅니다. 성향이 어떠냐.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제네렉 스피커에 대한 그 소리에 대한 이미지는 이쁜 소리예요. 반짝반짝 막 예쁜 소리입니다. 뭔가 이렇게 작업이 이미 돼 있는 것 같이 들려주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제가 써왔던 스피커들도 좀 그런 느낌이었었고 근데 8351은 조금 달랐어요. 그 제가 갖고 있었던 인상들 전에 쓴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얘가 담백하고 훨씬 더 내추럴하고 훨씬 더 중립적이라고 흔히들 표현하죠. 뭐 그런 느낌들이 더 들었었고 맨 처음에 얘를 딱 데스크 올려놓고 들었을 때는 되게 막 입체적으로 들렸어요. 뭐야 소리가 왜 이래 이런 되게 입체적으로 들렸는데 이게 각도가 좀 조절 되거든요. 이 아래 그 패드가 있어가지고 각도 조절이 되게 쉽게 되는 그 제품인데 트위터 방향 자체가 이제 내려가 있어서 그랬는지 좀 입체적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위치를 좀 조정했어요. 높이 각도를 조정하니까 좀 이제 제대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또 놀랐던 게 얘가 지금 재생이 프리퀀스 리스폰스가 매뉴얼에 보면은 32Hz까지 돼 있습니다. 32Hz 그리고 38Hz부터 20kHz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1.5dB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파수 대역이 평탄한 거죠. 그래서
얘가 32 그리고 38 뭐 여기까지도 재생이 되다 보니까 진짜 서브우퍼가 전혀 필요 없고 저음 재생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 이전에 써봤던 다른 8인치나 서브우퍼 모델에 비해서도 저음 표현들이 되게 좋아서 좀 그 부분도 좀 놀랐던 부분이었어요. 사실 뭐 1,100만원인데 뭐 그 정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고음 재생도 35kHz까지 되거든요. 35kHz면 역시나 가청 주파수를 벗어난 범위인데 고음 표현들도 되게 좋긴 한데 막 엄청 밝은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제 반짝반짝 들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사용할 때는. 이걸 원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원 시리즈인데 얘가 이제 5인치 스피커, 그 다음에 6.5인치, 8인치까지 이렇게 세 모델이 있고 얘가 이제 가장 큰 사이즈, 뭐 그야말로 플래그십 모델이죠. 그리고 흔히 이제 뭐 비싼 모니터 스피커 하면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 이제 베어풋, 그 다음에 뭐 ATC 뭐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뭐 제네렉도 국내외로 뭐 엄청 유명하고 엄청 많이 쓰이고 그런 스피커 회사고, 보통 다른 스피커들은 어떤 스피커 회사만의 그 특유의 그 색이 좀 묻어나기 마련인데 이 8351 모델은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좀 그게 더 덜한 되게 중립적인 그런 사운드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스피커 대한 얘기는 이 정도고, 그 한번 우리 소리도 제가 한번 또 녹화를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걸 이제 뒤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셔가지고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어떤 성향인지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누나, 내가 쓰고 있는 빨간 유에라 보고 물었지 뭐 하시는 분이야. 랩 비트메이킹이 내 뿐이야. 자기도 힙합 좋아한다고 막 좋아하는 래퍼 뮤지션이 누구야. 누자베스 위 플러스 와머테가 UMC 페이보릿도 똑같아 얘기는 끝없이. Yeah, okay. Yeah. 노래방에서 내가 랩할 때 더블링 쳐주고 나서는 무조건 그래프리 AB샵에서는 1시간째 디깅 가끔 말하다가도 치키치키 붐붐 파우 작업실로 맞선 리듬 타 헤드폰을 끼고 마이크 체크 비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왜 이리도 귀엽냐 노토리어스와 A-Man 시대마다 힙합 15인치 우퍼 베이슬로 픽가 뉴스 대시 풀백 틀어놓고 식사 자기야 생각만으로도 신나 우리 미래 아들 다 이름도 진짜 와이미와 리사 도사지는 블랙볼링 한체인 도자비나 MRC야 신호여행은 디트로이트 거기 위험하니까 퀴스브릿지 뉴스 게이트 오브 마인 마이크 체크 더블링 체크 우린 힙합 커플 스냅백 체크 한방머리 체크 우린 힙합 커플 베개팩스 체크 미니스컬 체크 우린 힙합 커플 보스미드 체크 메리 제인 체크 우린 힙합 커플